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7일 일요일. 저는 지금 부산인데요. 주말인데 서울, 광주 가지 않고 부산에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당직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말. 그래서 어제 오늘 9시 뉴스하러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하루를 담아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해보시지 않을래요? 제가 지금 늦잠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비몽사몽하지만 정신을 깨야지. 지금 엄마가 집에 오셔가지고 엄마랑 같이 밥을 먹을 건데 집밥 전선생 콘텐츠에서 했던 떡국 재료가 남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떡국을 또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떡국 해드리고 감자를 아직도 소모를 못해가지고 감자전 이렇게 두 가지 해서 먹어볼까봐요. 그럼 가보실까요? 추워 추워 내 미소에 넌 취한 것 같아 자꾸만 웃음이나 어린아이 장난 같아 달성한 밤 공기가 이렇게 물에 넣어서 전분기를 좀 빼줄게요. 이제 그럼 만둣국을 만들어 볼까요? 반을 잘라버릴까?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살아나!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이스! 완성! 떡국, 깻잎 김치랑 감자전이랑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한번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이 한상 소감을 말해주세요. 지단 누가 붙인 거야? 나 지단 좀 달인이거든. 너 엄마보다 지단을 더 잘 붙였는데? 그건 맞아. 잘 먹겠습니다. 잘했어. 맛있어? 이끼 정도가 딱 엄청 쫀득쫀득해. 감자전 너무 맛있다. 맛있어. 며칠 전에 해먹었는데 엄마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 이거는 무조건 영주가 좋아한다. 물에서 바다 향기가 나. 굴이 없는데도 굴향같이 막 나버려. 원래 매생이 굴 이렇게 해면 진짜 맛있는데. 사실 1월 1일날 떡국 안 먹잖아. 우리 구정 때 먹잖아. 새해 떡국 못 먹은 거 지금 먹는 거 같아. 근데 1월 1일에 챙겨 먹는 애들도 많더라. 우리는 항상 설날에 먹었어가지고. 그렇지. 다들 1월 1일에 떡국을 드시나요? 근데 1월 1일도 집에 있으면 떡국 끓여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감자전하고 깻잎하고 먹으면 맛있거든. 천재인데 엄마? 어디서 그렇게 먹어야지? 깻잎 위에다가 감자전을 올리고 쌈을 먹어. 그냥 먹는 것보다 씹는 맛도 있고. 나 왜 이렇게 맛있냐? 근데 이게 그냥 요리만 하면 사실 똑딱똑딱똑딱 빨리 끝내는데 내가 촬영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노동이 배가 되니까 카메라 구도 옮기고 주방에 넣으면 그냥 설치해놓고 내가 알아서 하겠는데 내 미래 남편은 주방을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진짜 계속 요리? 저 진짜 그러면은 삼시세끼 다 채워줄 수 있어. 그러면 행복을 느끼니까? 응.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돼. 맛없으면 맛있다고 해줘야 돼. 좀 싱거운데? 이런 애들 짠데? 있어. 물을 더 부어 먹어. 밥 먹어봐요. 안녕. 안녕. 제리 제리.
갑시다. 어제에 비해 날이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 저희는 지금 산책을 나왔어요.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마스크 껴야죠. 왜냐면 목이 차가우면 안 돼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 추운데? 뭐야? 부산 원래 이러지 않잖아. 정신 차려. 부산 정신 차려. 이게 산책할 수 있는 날씨가 맞아? 이게 산책을 해야 진짜. 아니 날씨가, 아 근데 이 구간이 약간 바람의 언덕이거든. 이 구간이 진짜 항상 추운데. 뭐 아무튼 집에만 있으면 할 거 없으니까 나와세요. 벌 왕귀여운 개네. 제 귀여워? 너무 깜찍하다. 여러분 저희는 산책 안 하고 그냥 결국 집 앞에 스타벅스에 왔어요. 엄마는 밀크티를 마시고 있고요. 저는 쿨라인 피조를 마시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이게 불면증은 아닌 게 잠에 드는 건 쉽게 들어요. 근데 깊게 못 자서 자꾸 깨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제발 깊게 자고 싶어요. 너도 많이 힘드니? 안녕히 계세요. 말투가 제리 제리. 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씻고 왔고요. 이렇게 토너팩 올려주고 머리를 우선 말려줍니다. 머리를 말렸으니까 이제 팩 떼어주고. 저는 요즘 겨울이라 너무 건조해서 스킨팩 하고 나서도 토너를 몇 겹 더 발라주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답니다. 바로 요 친구인데요. 마녀공장 판테토인 에센스 토너입니다. 제가 진짜 요즘 찐으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건조함에 죽어가는 겨울철에 강추하는 토너인데 이렇게 얼굴에 직접 짜서 이렇게 한 번 얹어주고 두 번째. 근데 이게 보시면 엄청 고농축이에요. 느껴지시나요? 이 고농축의 느낌이 이렇게. 그래서 되게 하루 종일 촉촉하기도 하고 특히 겨울에 화장 너무 뜨잖아요. 저는 분장 같은 거 할 때는 파우더를 너무 올리니까 스킨케어 좀만 잘못해도 완전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농축 토너로 여러 번 레이어드 해주면 촉촉함이 진짜 오래가서 화장이 안 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을 눌러버리면 각질들이 올라올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잠재워버리는 거야. 각질 들어가 있어. 내 화장을 망치지 마. 이 느낌. 이게 워낙 쫀득쫀득하니까 이 토너로 세 번 하면 앰플을 굳이 바르지 않을 정도로 촉촉해져서 그냥 이렇게 바르고 앰플은 생략합니다. 토너 끝냈으면 바로 크림으로 넘어가야죠. 마녀공장 판테토인 크림. 이것도 진짜 찐템인데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한번 피부 뒤집어졌다가 이런 제품 쓰고 좀 가라앉았어요 하고 추천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거 광고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소개해드린 거였는데 그만큼 저한테 이게 찐템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다 써버린 공병이 있을 정도. 이렇게 또 하나 쓰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저는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서 수분 충전을 충분히 안 해주면 얼굴에 좁쌀 같은 게 좀 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무조건 나는 수분 위주의 촉촉한 제품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크림은 정말 도움을 많이 줬던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렇게 두 개 사용하니까 아직까지는 좁쌀이 난리를 피지 않고 담담하게 있거든요. 물론 개인 차이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잘 맞는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이거 향이 없거든요. 완전 무향이어가지고 민감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될 것 같은 추천템입니다. 굉장히 꾸덕한 편이고 그냥 딱 호불호가 잘 안 갈릴만한 보습이 짱짱한 크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200시간 동안 피부에 촉촉함을 준다고 해서 200시간 크림으로도 불린대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해도 사실 이렇게 두통제 쓰고 있는 거면 여러분들도 다 저의 진심을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분장하고 머리하고 출근해봅시다. 주말은 저희가 뉴스가 하나거든요. 9시 뉴스? 밤? 그래서 저녁에 출근하긴 하는데 그래도 선크림은 늘 발라줘야 되는. 근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확실히 밤 뉴스보다 아침 뉴스가 편한 것 같아요. 아침을 뭔가 바쁘게 보내고 저녁에 내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맞는 느낌? 엄마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엄마 사장님 내렸는데 이게 근데 쉬는 거 듣고 그런 거만 전화를 납작했네. 알겠어. 엄마 조심히 가. 벌써 보고 싶어. 어떡해. 야, 그럼 우리 자주 보잖아. 하, 그래도 와줘서 고마웠다. 엄마 가셨거든요. 하하, 벌써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하고 완성입니다. 택배가 와 있으니까 언박싱을 해볼까요? 제가 시킨 건 줄 알았는데 정재훈 씨가 선물로 준 선물이 왔네요. 다시 또 손목이 아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컴퓨터 편집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손목에 굉장히 안 좋단 말인데 안 좋단 말인데? 오빠가 이거 마우스를 보내줬지 뭐예요. 애플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얇은 마우스가 손목에 진짜 안 좋대요, 여러분. 잘 살게요, 정재훈 씨! 가끔 가다가 저희 오빠 실명이 정재룬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오빠의 실명은 정재훈입니다. 정재리도 희응을 리을로 바꾼 거니까 단순하게 희응을 리을로 바꾸자 정재룬이 된 거예요. 손목 안 아팠으면 좋겠다. 잘 쓸게요, 정재훈 씨. 좀 써봐야지. 되게 좋다. 이제 제 손목은 살아날 수 있겠죠? 기분 좋게 출근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얼른 출근해봅시다. 제리 제리.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도 인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목이 아파가지고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도 인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가 또 야당에서는 영입 인재가 잇따라 선거전에 나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한 위원장 취임 후 첫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부산 방문에서 가덕신공항 지원 문제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추진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리 제리. 퇴근했어요. 퇴근. 지금은 10시 반이에요. 밤 10시 반이고요. 저는 이제 씻을 겁니다. 얼른 세수하고 잘 거예요. 속눈썹 떼어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화장은 정말 진하거든요. 진짜 진짜 진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안이지 않겠습니까? 이 피부를 지키려면? 그래서 저는 보통 굉장히 딥클렌징 되는 오일로 많이 분장은 지우거든요. 그래서 또 추천템으로 마녀공장 퓨어클렌징 오일 딥클린.
이게 작년 11월에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과 잘 지워진다고 유명해진 제품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용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딥클렌징이 진짜 중요한 저한테는 이거를 사용해보다 너무 좋아서 정착하게 된 템이거든요. 아무튼 저랑 지금부터 제 얼굴이 없어지는 마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눈썹을 아까 제거를 했는데 저는 보통 속눈썹 붙이면 마스카라 잘 안 하거든요? 원래는 리무버로 지우는데 진짜 귀찮으면 저 그냥 오일 클렌저로 지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충 문지르고 눈에 남은 것들은 솜으로 한 번만 슥슥슥 닦아주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듬뿍 펌핑을 해서 화장을 다 녹여줘요. 되게 가벼운 제형이라서 뻑뻑하지도 않고 저 지금 엄청 부드럽게 롤링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입술도 지워지고 눈화장도 한 번에 지워줍니다. 제품 자체가 워낙 순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다가 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눈에 냅다 이렇게 막 펌핑해가지고 들이붓는 거 아니면 자극 걱정 없이 지울 수 있답니다요. 이렇게 씻어내기 전인데도 지금 립이랑 아이가 싹 다 지워졌죠? 그리고 저는 솜으로 한번 남아있는 아이를 지워줍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오일을 썼었는데 그때 이후로 오일을 꽤 오랫동안 안 썼거든요? 그 남아있는 그 미끌거림이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 마녀공장 오일이 좋은 게 가벼운 제형이라서 그런지 미끌거리거나 잔여감이 없이 씻겨지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해본 바로는 그 모공을 막지 않고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그 논코메딕 테스트였나? 그것도 완료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빙고! 세안 끝! 진짜 깨끗하게 다 지워졌죠? 근데 화장 지우기 전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지워버리는 강력한 세정력, 세안 후에도 당김없이 촉촉한 피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완료한 100% 비건 클렌징 오일, 퓨어 클렌징 오일 딥클린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진짜 잘 준비를 해보겠어요. 이제 진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잘 살았다. 근데 이렇게 일요일이 끝나버렸네요. 주말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내일은 저도 새벽 출근이니까 오늘 일찍 자보려고요. 약간 목이 좀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거 테라플루인데 감기약 한 잔 마시고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여러분. 안녕.